엑셀은 어려운 거였어. 왜? 아직 엑셀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? 화면이 한 번에 안 들어오네요. 화면 구성부터 이해하면 돼. 화면 구성이요? 먼저 엑셀 창 띄워서 전체 화면 구성을 한번 봐봐. 이건 다 무슨 말인가요?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. 한번 잘 봐봐. 우선은 명령 지시 영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 파일명을 확인할 때 호환 모드의 문서인지 아니면 통합 문서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. 그럼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?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당연히 있죠.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, 맨 아래쪽 행으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통합 문서 버전 같은 경우는 104만 8576개 행이 지원이 되고요. 우측으로 이동을 했을 때 XFD10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. 근데 만약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엑셀 97-2003 통합 문서로 저장을 했을 때, 아까는 104만 8000개 행이 지원이 됐었잖아요. 근데 파일명 자체의 호환 모드라고 열리는 순간 가장 맨 하단 행 번호가 65,536개 행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통합 문서일 때는 XFD10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IVR밖에 지원이 안 되죠.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를 발현을 시킬까요? 당연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.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수식화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환 모드는 2003의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나 혹은 함수들이 있을 텐데, 그 함수의 결과값도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텍스트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메뉴와 아이콘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메뉴들을 보실 텐데, 이 리본 메뉴의 영역을 보시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모든 메뉴들이 아이콘화되어서 빠져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문서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메뉴가 아이콘으로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 안내 드려 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취소선이라든지 뭐 밑줄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할 때에는 그 구름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기 버튼이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자세히 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메뉴들까지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작업 표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역에 100이라는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한 상태인데, 아까는 아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상태 표시줄,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떠한 뭐 평균이나 개수 그리고 합계가 보이지 않았지만, 지금 형태에서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기본적인 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직접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지금까지 화면 레이아웃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